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알테어의 전자기에서 엔지니어 연준모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 모터 해석 시간 단축을 위한 슬라이드 메시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 전자기에서 특히 모터 해석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라면 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모터를 비롯한 회전기 해석을 할때 어, 특히 어, 동적 특성을 고려한 트랜지언트 해석을 진행을 할때 어, 적용할 수 있는 어,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에서 모터의 동적 특성 해석, 즉 시간에 따른 모터의 전자기 특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메카니컬 셋이라는 설정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어 플럭스 2D 모터 해석 모델의 한 가지 예시인데요. 어 이때 시간에 따라서 회전하는 파트, 어 회전자 코어와 자석, 그리고 쉐프트는 회전하는 영역, 즉, 로테이팅 셋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스테이터 코어와 이 삼상 코일들은 정지에 있는 부분으로 어 픽스드 셋으로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터 형상을 생성하고 메쉬와 재질 그리고 입력 전원 정보를 설정한 후에 각각의 파트가 로테이팅셋인지 픽스드셋인지 선택해서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공극 에어 갭은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극은 회전하지는 않지만 해석 시간에 따라서 안쪽 에는 회전자가 움직일 때마다 회전을 할 때마다 이 공극의 형상이 매 스텝마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타임 스텝마다 형상이 바뀌는 영역은 컴프레시블 어, 셋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회전자 표면이 어, 여기 보이는 오른쪽 그 이미지와 같이 이 회전자, 회전자 표면이 완벽한 원형이라면 원형 공면이라면 컴프레시블셋은 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컴프레시블셋에 어, 속한 파트는 각 타임스텝마다 어, 메쉬를 새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형상이 바뀌기 때문인데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회전자의 각도를 0도, 10도, 20도로 회전시켜 가면서 그때마다 어, 공극의 형상 및 메쉬만 어 이제 따로 빼낸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 분명히 회전하지 않고 이제 형상만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이로 인해서 타임 스텝마다 매 스텝마다 메쉬를 새로 생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컴프레시블 셋의 면적이 작을수록 해석이 유리합니다. 만약 이 공기의 면적이 커진다거나 모터 사이즈가 증가하면 컴프레시블 셋이 증가하게 되면. 어, 매스텝마다 메쉬를 새로 생성해야 되는 파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해석 시간도 많아지고 나중에 해석 용량도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회전자 표면이 앞에서 본 것처럼 매끈한 원형 공면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어, 컴프레시블 영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컴프레시블 셋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지오메트리 수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사용하기 쉬운 방법은 어 공극을 완벽한 원으로 해서 두 개의 영역으로 어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자, 회전자 쪽의 공극은 이제 로테이팅 셋으로 설정을 하고 바깥쪽 고정자 쪽 셋은 고정자 쪽 공극은 픽스드 셋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compressible set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rotating set과 fixed set의 경계를 flux에서는 sliding surface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면에서의 mesh 또한 sliding mesh로 적용돼서 mesh를 매 스텝마다 다시 생성할 필요 없이 빠르게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rotating set의 mesh가 회전을 하면서 슬라이딩 서페이스 양쪽의 메시의 노드가 처음엔 이렇게 딱 노드 고, 노드가 공유되어 있는데 회전하면서 노드가 틀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 가능하면 회전하더라도 양쪽 메시의 노드가 서로 일치되게끔 설정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노드의 수가 많아지고 노드의 수가 틀어진다는 것은 추가적인 해석, 시가, 해석 시간과 해석 용량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해석을 진행하면서 수렴성, 즉 컨버전스 문제가 발생해서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터의 타임 스텝, 즉 스텝마다 회전하는 각도를 고려해서 공급 메쉬의 사이즈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에 0.5도씩 회전한다고 한다면 공급 메쉬의 엘리먼트 사이즈도 0.5도로 길이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메시 사이즈는 어, 아크, 즉 호의 길이를 계산하는 수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어, 이제 그 모터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공극 중심까지의 반지름 r, r r에다가 이제 우리가 스텝마다 회전시킬 각도 0.5도를 곱하고 이를 라디안으로 변경해서 메시 사이즈를 입력하게 되면 원하는 길이로 메시 사이즈를 어,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서페이스와 슬라이딩 메쉬를 적용하였을 경우와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예제와 같은 8극 48슬롯의 SPMSM 모터의 풀 모델을 어, 무부하 조건에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전기적으로 한 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 총 45도를 0.5도 단위로 회전시켰고 회전 속도 1,000 rpm에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해석 시간은 이제 슬라이딩 메시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약 43분, 슬라이딩 메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약 48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약9% 정도 해석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어 아마 컴프레시블 셋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해석 시간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 파일의 용량은 각각 500 메가와 800 메가바이트로 어 약37%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각 해석 스텝마다 별도로 메시의 노드의 정보를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슬라이딩 메시가 적용된 경우와 적용된 경우에 해석 시간과 해석 용량에서 더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풀 모델 해석의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터 해석의 경우에는 어,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풀 모델로 해석을 안 하고 어, 주기성을 갖는 최소 단위로 분할하여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해석 시간과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어, 이런 분할 모델 해석의 경우도 슬라이디 메시를 적용했을 경우와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두 가지 해석을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때에는 해석 시간과 용량을 비교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 그 이유는 분할 모델 해석에서 컴프레시블 세 영역을 적용을 하게 되면 즉 공극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공극을 컴프레시블 영역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 회전자가 회전을 하면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이렇게 형상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여기서 한 스텝 더 회전시켰을 경우에 해석이 멈춰버리게 됐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 회전자가 더진행하기더 회전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마그넷의 엣지가 이 공극 영역을 어, 벗어나게 되면서 침범하게 되면서 지오메트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어,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면서 해석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피로디시티, 주기성을 갖는 어, 분할 모델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컴프레시블 영역을 제거를,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어, 이제 슬라이딩 메시를 적용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슬라이딩 메시를 적용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 없이 해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메시를 사용하기 위해 공극을 더블 레이어 형태로 모델링하게 되면 어, 공극에서의 메쉬 품질을 제어하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이는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렴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슬라이드 메쉬를 적용하게 되면 해석 시간을 약9% 정도 단축하고 해석 파일의 용량을 30% 이상 저감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는 모터의 사이즈 및 복잡,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효과는 더욱 커질 겁니다. 어, 또한 일반적으로 모터 해석시 사용하는 분할 모델 해석의 경우 슬라이드 메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를 비롯한 회전기 해석에서는 공급 분할로 어, 슬라이드 메시를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웨비나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웨비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발테어 계정. 서포트 계정으로 문의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여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